오시고 혼야 반가라 모두 신이 희민년의 운년이 오달의 월색을 구부시니 혼야 청월은 상달이요 날로다가 공수로는 초일의 공수가 올 신중이라 범 같은 신령님 전 초록 같으신 어른 성신이고 옥항은 상제님 소나라 천태주님 아빠는 음력 2월달 5월달 요때는 남의 상갓집 못 가게 하고 3, 4월달에는 인간의 구설에 망신 수 있어 그 여자 때문에 또 한바탕 엄마가 또 속 썩을 일이 있대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래 응? 그리고 어쨌든 아빠 4월달 6월달에는 차 끌고 어디 움직이고 절대 술 한잔 먹고 차 갖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2월달이 넘어가면 문서운이 새내기가 겹쳐서 들어온대 응? 그래서 겹쳐서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엄마 몰라 이제 혼자서 그걸 몰라 두 건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고 한 건은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 건을 잘 잡으면 2월부터는 움직여진다 그랬는데 3월에는 인살이 있어 사람 남자 때문에 엄마가 남자 하나 꼬인단 말이야 음력 3월달에 요때는 내가 피해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 꼬여버리면 내가 인간들하고 자꾸 안 좋아져 응?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엄마가 조심하고 그리고 엄마는 2월달 5월달 요때 운전하고 차 갖고 돌아다닐 때 조심하고 4월에는 그 계약서 쓸 때 좀 잘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금전이든 뭐든 자꾸 인간 하나가 문서를 갖고 장난치고 들어올 수 있대. 응?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신경 쓰고 그리고 아들이 음력 5월 달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응? 휴가를 나온다든가 그럼 첫날 이튿날은 어디 못 나가게 잘 붙들어 놔야 돼. 응? 응? 그리고 딸은 지금 만나는 애 있잖아. 그치? 응? 올해 그다음은 4월 달에 둘이 어디 여행 가서 잘못하면 임신수 들어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올해 이걸 얘기하면 걔네 또 귓방귀로 그러니까 아라는 또 엄마가 몸 관리 지금 말은 해줘 몸 관리 잘해라. 그리고 얘가 올해 뭔가 자격증 따고 뭐 그런다는 소리는 안 해? 뭘 딴다든. 응? 몰라 올해 여름 수 지나가고 나면 이제 뭔가 하나 걔한테 운은 들어오는데 이게 애운이 아니어야지 좋은 거지. 임신운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응? 그거 해줬어요. 껴줬어? 네. 응. 그러면 언제 줬어 이거? 작년에. 작년에? 응. 그래서 그거. 한참 이 얘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근데 남자랑 같이 살아? 아니요. 그럼 왔다 갔다 해 남자 집을? 이순이가요? 응. 아니요. 그냥 사귀기만 하는 거야? 네. 집에는 잘 들어와? 매일은 들어와? 응? 혹시나 그때는 좀만 조심하라 그래. 응? 그래야지 엄마. 걔를 뗄 수는 없어요? 지금 못 떼. 응? 근데 걔랑 뭐 결혼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은 하고 넘어가야지. 말을 듣는 애야. 응? 그리고 엄마는 몰라 시행사하고 자꾸 연결이 될 수 있대. 응? 그럼 내가 그걸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도 그냥 무시하지는 말래. 옆집. 그냥 내 자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어. 무시는 하지 말래. 왜냐면 자꾸 좋은 소리를 안 해 엄마에 대해서. 걔가? 나도 걔 안 좋은 소리 안 해. 나는 걔가 싫어요. 근데 예? 술 친구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좋은 소리가 이제 그걸 연을 끊지 말라는 거야. 근데 걔는 자꾸 다가오잖아 엄마한테. 남자로 다가온단 말이야. 응? 엄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도 걔는 어떻게, 엄마를 어떻게. 걔는 양아치인데. 그렇지, 양아치지. 그러니까 선만 정확하게만 잘 지켜. 엄마는 그 선을 넘지는 않잖아. 어쨌든 친구처럼 그냥 서로 윤리나면 좋은데 그놈 새끼 자꾸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만 잘 지키래. 지키고 있으면. 두 건은 나한테 도움될 일이 있다 자꾸 그래 걔한테? 걔가 이제 툭 던져주든지 엄마 그걸 먹어야 되는 건지 응? 너무 어려워요 응? 뭘 어려워 응? 지금도 손님은 계속 들어와 근데 제가 모질라잖아 응? 맨날 왜 모질라다고 그래 응? 건수는 응? 하고 엄마 한 건씩 해서 먹고 살잖아 엄마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응? 한 달에 엄마 진짜로 한두 건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런데 못 잡으니까.
이게... 맨날 내가 설명해 주면 꼭 저 옆집 뒷집 가서 다 계약서 쓰고. 그 소문이 안 나? 나지? 그래, 내가 멍청하잖아. 아. 그럼 진짜 되잖아. 눈 딱 감고 유능하고 그냥 실장 하나 써서 걔한테 다 맡기든가. 그렇지, 너 혼자 다 등쳐먹어. 등쳐먹고 난 돈만 주면 될 거 아뇨?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그걸 어떻게 해. 이래서도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고. 자, 양심껏 먹으려고 그냥 꾸준히 그냥 한두 개씩만 먹어. 근데 그래도 거기는 몰라, 사람들이 딱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탄도 낼 수도 있어,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엄마 자리를. 거기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지, 나쁜 자리요? 아니, 저 그 나쁘진 않은데. 네? 그, 거기만큼 사람 들어오는 데 있어? 근데 저쪽 그 돼지, 그 응. 양아치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인데? 걔네들은 사람이 없잖아. 그래, 맞아. 응? 엄마가 보는 거하고 다르지. 남들이 가서 들어와서. 근데 손님이 겁나게 들어오는데 못 잡잖아요, 바보같이. 우리는 넣어주는 기만 하는 거지, 잡는 건 엄마가 잡아야지. 입에 넣어주세요. 입에다 어떻게 넣어줘. 맨날 그거 먹는다고 하면 다 그거밖에 못 먹어, 엄마는. 요번에 하나 걸려 먹는다 하면 딱 그거 하나 걸려 먹고 땡. 응? 몰라, 2월 달에 가면 몰라 세 건을 겹타라 먹을 수 있어. 저번에 다섯 건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응? 그랬잖아. 그 건수는 다 갖다 줬잖아. 안 갖다 줬어? 다 코앞에까지도 다 먹게쯤 해줬는데도. 입에 넣어주세요, 그냥. 입에 넣어주세요. 입에 넣어주세요. 그 엄마네는 그래도 사람은 많이 오니까 그냥 입소문은 좋아, 좋고 지금 자꾸 기운은 도니까 이게 나쁜 거는 아니야. 토요일 날 상가 때문에 온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밀어붙여. 계속 푸시를 해. 줬거든요? 근데 이 자료 갖고 또 그 양아치한테 가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양아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시행사예요? 시행사지. 그렇다고. 그잖아,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 누가 걔 밑으로 들어가래? 아, 그 양아치 같은 놈이. 우리 사무실 오면 뭐 하나 보면 똑같이 따라서 사요. 그러니까 간판도 똑같지. 이름도 똑같이 하라고 그러지. 근데 걔한테 냄새